상의 모입니다. 오늘은 모닝빵 감자 샐러드 만들어서 모닝빵 샌드위치 만들려고요. 감자를 전 짜잔한 거라서 이렇게 깎아서 한 대접 정도만 이렇게 잘라서 담았습니다. 이게 좀 많은데요. 남으면 그냥 샐러드로 드시면 됩니다. 자, 물은 이렇게 감자가 잠길 정도로 넣어주고요. 소금을 약간 넣어서 간을 해주겠습니다. 끓으면 약한 불로 한 10분 정도만 끓여주면 다 익습니다. 계란도 삶는데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계란을 발발 끓는 물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충격 받지 않도록 살살 잘게 들어가서 만약에 터지더라도 끓는 물에 바로 넣기 때문에 흰자가 많이 그렇게 새어 나오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계란이 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삶는 김에 어차피 물 끓으니까 몇 개 더 넣고 그냥 삶은 계란까지 겸사 먹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들어가자마자 터졌잖아요. 요거는 계란 자체에 이미 충격이 가 있었던 계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끓는 물에 넣으면은 흰자가 많이 새어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끓는 물에 바로 넣어서 삶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저렇게 완전 완숙을 해야 되니까 한 14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끓인 다음에 이렇게 톡톡 눌러보시고 쉽게 잘 부서지면 다 익은 겁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이것만 이렇게 건져내줍니다. 다음에 이거 감자 이거 으깨는 걸로나 아니면 이거 수저나 포크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감자 으깨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으깨주시면 오늘은 제가 어린이 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 순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으깨주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이거는 약간 이렇게 미지근하게 식을 때까지 찬물에 좀 담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닝빵 저는 4개 준비했고요. 당근과 오이를 조금만 감자 많이 넣으면 진짜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한 조각 한 4-5 조각 정도 곱게 다져서 하겠습니다. 푸른 부분만 조금 쓰겠습니다. 양이 적을 때는 같이 절여도 됩니다. 소금을 이런 식으로 좀 조금만 넣고요. 절여질 정도는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시 한 5분만 절이겠습니다. 자, 계란은 이렇게 미지근하게 식어지면 두 개만 이렇게 까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를 잘게 다져주겠습니다. 흰자는 이렇게 잘게, 노른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으깨주면 됩니다. 다져주겠습니다. 섞어도 됩니다. 어차피 함께 들어가는 거니까요. 곱게 다져준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 번만 헹궈주겠습니다. 물을 조금 넣어서 헹궈준 다음에요. 소금기를 좀 짜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꼭 짜서 이렇게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는 뭐 면보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해도 샐러드는 만들어 놓으면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그냥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마요네즈와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할게요. 어른들 같으면 여기다 양파도 넣고 후추도 넣는데 오늘은 어린이용이니까 그냥 순한 맛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요네즈를 듬뿍, 이게 마요네즈 너무 적게 들어가면 퍽퍽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약간 촉촉할 정도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설탕도 좀 넣어줘야 됩니다. 자, 두 스푼 넣고요. 감자 마요네즈가 너무 싱거우면 그냥 맨입에 먹긴 좋지만 빵에 바르면 이 빵까지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간은 단맛 나면서 조금 소금 맛도 좀 나야 돼요. 간이 좀 돼야지 이게 맛있습니다. 지금 먹기 딱 좋지만 소금은 이렇게 약간 간이 좀 돼 있네라고 느낄 정도지 이게 되게 짜거나 그러면 또 안 돼요. 이게 짜면 안 되거든요. 담백한 맛으로 먹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모닝빵 딱 잘라서 이것만 넣으면 돼요.
많이 바르면 더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담백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폭신폭신 말랑말랑 맛있는 감자 샐러드 모닝빵입니다.